정부의 옛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이곳에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남아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수형인 명부. 군법회의를 열도록 한 명령서와 함께 수형인 2,530명의 기록이 남아있다. 1948년 12월과 49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 군사재판이 열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형을 받은 수형인들의 이름과 나이, 형량 등이 간략하게 적혀 있을 뿐이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10대들도 4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뭘 잘못했고 어떤 이유로 민간인들이 군사재판을 받은 것일까?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중상간. 오솔길을 따라 100m 정도 지나면 작은 동굴 입구가 보인다.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다. 하지만 동굴 안은 넓어 동광 큰 넓게라 불렀다. 4.3 당시 주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다. 100명이 넘는 동광리 주민들이 군인과 경찰을 피해 50여일 동안 숨어 지냈다. 눈에 띄면 죽거나 잡혀가 고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4.3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 한라산 중상간은 주민들의 피난처였고 동굴과 숲속은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소개령을 내리고 자 아리도 가면 죽을 거, 우리도 가면 위험하고 그냥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제 살려간 것들이지 무슨 뭐 총을 매 가지고 무슨 상대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피난민으로 간 거예요 피난민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공산주의가 뭐지 알았게 뭐예. 하여튼 사삼덕원에 간 사람들은 다 그 당시는 뭐 특이하게 어느 정도 좀 머리가 사상에 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은 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 심어다가 형주고 잡아 죽인 거예요 솔직한 말이지. 조선시대 제주목을 통치했던 제주목 관아. 일제시대 대부분 훼손됐다가 2002년 주요 건물들이 복원됐다. 4.3 당시 이곳에 제주경찰서가 있었다. 산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끔찍한 고문이 차행됐다. 폭도를 도왔다는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은 계속됐고 자백 대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았다. 무조건 패는 거예요. 미안해 가면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아내도 말하자면 매 못 뛰게 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즐기 사람은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하면 딱 물 붙이고 그냥 뭐 이런 그 좀 쉬었다가 또 말하자면 그 의자에 앉히는 거 가지고 전기고 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고 돌리는 거 그러면 찌릿찌릿해서 죽어라요 반 죽어라요. 미 군정 문서를 통해서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1949년 4월 1일 작성한 정보 보고서. 제9연대는 모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분명히 게릴라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 이 연대는 다소 공격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주로 폭도 부대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해안마을 주민들에 대한 반격 조치에 한정됐으며 주민들은 종종 재판 없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처형당했다. 1949년 6월 17일자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시찰 보고서. 수용소에는 2,000명의 수감자가 오래된 창고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여성 수가 남성보다 대략 3배나 많았고 팔에 안긴 아기들과 어린이들도 많았다. 수용소장은 수감자의 90%가 산에 숨어 있다가 투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이제 원본을 우리가 다 군과 경찰 토벌대는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잡아들였다.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주겠다는 귀순 공작도 펼쳤지만 투항한 사람들까지 고문 끝에 군사 재판에 넘겼다. 2월 17일 날 향기 종료 석방에서 당시로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군법회의 적용이 힘든 때였는데 계엄령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국방경비법이라는 그런 그 법이 있는데 거기 32, 33조에 간첩과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여하한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법 조문에 따라서 민간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를 해서 또 상당수의 제주도 사람들을 그 중형을 내리게 되고 그다음 그 다른 지방 육지에 그 형무소로 전부 다 분산 그 수감을 시키게 됩니다. 수형인 명부 자료를 토대로 군사 재판을 구성해 봤다. 재판은 1948년 12월과 이듬해인 1949년 7월 집중적으로 열렸다. 1948년 12월 모두 14일 동안 군법 회의가 열렸다. 하루 평균 62명을 재판했다. 이듬해인 49년 7월 한 달 동안 무려 1,659명이 재판을 받았다.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무더기로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재판은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단 한마디도 항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105명이 한 번에 이렇게 육지로 갔는데 목포 가니까 우린 소년이라고 해서 인천으로 가고 21살 이하는 그 외에는 각처로 이제 다 삐져서 다 삐졌는데 형무소 들어가니까 옷 갈아입고 머리 깎고 그때서 형을 그서 발표하는 거예요. 뭐 1년, 5년, 10년, 15년 막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하니까 나는 살았다. 많은 수형 생존자들은 재판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수용소에서 바로 끌려가 배를 탔고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선고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창고에 한 15일 있던 날 무조건 배 트는 거 백태군과 이리 온 거 그때 인천 간 형을 받게 되는데 강태용은 민어청에 가입해야 무화과 지푸리를 가져서 이거라. 무화과 지푸리가 뭐지? 그때는 뭐 민어청이 뭐인지 알 거 뭐예요. 민어청은 이제 이북
청인회란 말이야. 그 당시에 몰랐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형을 받겠는데, 이 재판도 거기서 재판도 안 되니. 재판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군사재판. 법학자들이 불법 재판으로 보는 이유다. 그 국방경비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조사 절차랄지, 그리고 재판 이루어졌을 때 심리에 필요한 절차, 공격 방어 문제,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판결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판결서에 대해서 이제 정부 수석한테 올려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총체적으로 이게 법적인 게 아니다, 법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재판의 법률적 근거. 2차 군사재판이 열렸던 1949년 여름은 계엄령이 이미 해제된 뒤였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민간인 1,600명이 군사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이 위반했다는 국방경비법도 논란거리다. 국방경비법은 조선국방경비대 내부 규율로 법률로 공포된 적도 없고 문서로도 남아있지 않아 유령 법률로 불린다. 이 법이 1948년 7월 5일 날 만들어졌다고 후대에 적혀 있는데, 후대의 기록에는 적혀 있는데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공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공포된 원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형무소를 가거나 사형을 받거나 뭐 그렇게 됐거든요. 제주에서 열린 것으로 기록된 군사재판을 추적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았다. 1949년 4월 22일자 서울신문. 여순반란 사건 군사재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긴급동의안 제출 등 민간인 군사재판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넘긴 제주 관련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신문은 물론 정부 문서나 국회 속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수감됐던 형무소에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 1948년에서 54년 사이 목포형무소가 작성한 좌익 출소자 명단. 출소자들의 이름과 주소, 범죄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데 유독 제주 수형인들의 범죄 개요라는 하나같이 비어있다. 범죄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을 가뒀다는 뜻이다. 이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제주지방검찰청의 수형인 명부. 하지만 여기에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된다. 보통 수형인 명부는 재판 날짜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는데 제주 수형인 명부는 날짜 순이 아니다. 형량별로 한꺼번에 쓰여 날짜가 뒤죽박죽이다. 1948년 12월 29일자 감형 명령서. 김용구, 안두선, 이창휴 62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3일에 열렸다는 재판 기록에도 이들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사형 선고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1차 군법회의가 열린 1948년은 단기 4281년. 하지만 재판 날짜 기록에서 1949년인 단기 4282년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지운 흔적이 눈에 띈다. 실제로 재판을 하지 않고 수형인 명부만 한꺼번에 작성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1948년 제주에 주둔했던 구연대 부연대장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군법회의가 있었겠어요? 군법회의가 나는 그 구성할 수도 없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네. 법무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관 없습니다. 그때 무슨 경비대 시대 무슨 법무관이 있어요? 나는 그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법무관 없었다. 법무장교로 하는 사람이 나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전부 다 법영장교지. 만일 1948년 군사재판이 없었다면 수형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된 것일까? 1949년 6월 제주경찰이 작성한 죄수상황보고서. 죄수들을 ABCD와 갑을 등 6등급으로 나눴다. 같은 달 모슬포 경찰서장이 제주경찰국장에게 보낸 또 다른 문서. A는 사형, B는 무기라는 의견이 적혀있다. 죄수 상황보고서와 수형인 명부를 비교해봤다. A로 분류된 강두삼, 윤영주. 수형인 명부에 사형으로 기록됐다. B로 판정받은 백문수와 고만구, 무기징역을 받았다. 수형인 명부가 군사재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죄수 상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조사위원회에 그때는 ABC로 나갔어요. 등급을. 애란 게 결국은 소위 말하자면 총책이면 총책, 그 마을이. 그런 거는 뭔가 애로 구분해가지고 보면은 군에서 따라가서 그 뭔가, 예, 그때는 뭐 검찰에서 뭐 재판을 하고 그,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저 일날 해가지고 형무소면 형무소지. 그렇죠. 재판 과정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재판 없었어. 재판관이가 있냐? 뭐 어떻게 저 재판관이면서 그저 개입된 방식인데. 무장대를 토벌하던 군은 정말 군사 재판을 열지도 않고 민간인을 총살하거나 형무소로 보낸 걸까? 유일한 기록인 수형인 명부는 재판 결과가 아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임의대로 작성된 것일까? 그렇다면 학살이 자행됐던 그 시기에 왜 굳이 명부를 남긴 것일까? 25년 넘도록 4.3을 조사한 김종민 전문위원. 2003년 발표된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수형 생존자와 군인, 경찰 수백 명을 만났다. 21세 기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1948년 군사재판은 없었고 수형인 명부는 1949년 한꺼번에 쓰였으며 학살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록이라는 것이다.
내가 형광펜으로치라는 거를 왜 치셨냐면 네, 수형이 명부라는 것은 그 판결문도 없고요. 단지 개인의 인적 사항만 딸랑 한 줄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 그 보통의 기록이라는 것은 날짜 순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량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작성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분의 예를 들자면 고승화라는 분은 수행명부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용으로 감형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형무소는커녕 당시에 대한민국 경찰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이처럼 수행명부는 군사재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그러한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과 함께 멈췄다. 지금은 민간단체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두 명의 조사관이 발품을 팔면서 발자취를 쫓는다. 재작년 전주형무소 수형 생존자 16명을 확인했고 지난해도 인천형무소 수형 생존자 11명을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하지만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보연 할아버지인데 이게 원래 아무래도 이게 개인 정보라서 쉽게 그 개인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찾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막상 만나러 갔는데도 어르신들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한 2년 전에 뭐 돌아가셨다 이런 말도 듣고 하다 보면 참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기억을 잘 하시고 있을 때 더 많은 거를 좀 조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수형자들은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당시 희생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수형인 명부라는 재판 기록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2006년에야 15년 미만을 받은 수형자들이 희생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사형수와 장기수들이 희생자로 인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보수단체들이 수형인을 희생자에서 제외시키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폭도라는 주장이었다. 수정하라! 수정하라! 아직도 보수단체들은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4.3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하라! 수형인들이 다시 모였다. 전주형무소 할머니들과 인천형무소 할아버지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단 한 번도 국가에 뭔가를 바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불법 재판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4,500명이 한 장소에 그냥 바로 그냥 과거사 정리 전문 변호사인 장완익 변호사가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총장이 6월 20 수형인 명부만이 알고 있는 진실. 부두에서 같이 합니다. 인천이요. 반세기 넘게 국가가 침묵을 강요하고 외면해왔던 역사. 왔는데 모른다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재판을 받았고 어떤 죄명으로 이렇게 투옥이 됐는지 고통을 당했는지조차도 지금도 모르죠. 모르니까 알고 싶으실 거고 그 알고 싶은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형사재판이라는 게 제대로 있기라도 한 건지 혹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그럼 뭐 재심을 통해서든 혹은 이 재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좀 그 법을 통해 가지고 고통당하신 분들이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거겠죠. 어떤 그 피해자가 원하니까 그 피해자가 원하면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국가가 하든지 안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 국민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1948년 겨울과 이듬해 여름. 국군은 제주에서 민간인 수천 명을 군사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서보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없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수들은 집단 총살돼 바닷가에 묻혔고 배를 타고 형무소로 끌려간 이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행방불명됐다. 역사의 잔혹함을 이겨내고 67년을 살아온 마지막 생존자들. 이제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죽음보다 기억이 더 두려운 사람들. 이제는 역사의 낙인을 지우고 싶다.